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그냥 저 혼자 할래다가 영상을 남겨봅니다. 사실 저는 묵을 여러 번 써봤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첨 묵 자체는 첫 번째 시도 실패라고도 할수 있죠. 뭐 그거를 따뜻한 물을 넣는다라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전자레인지에다 다시 또 세펴봤고 잘 농도가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실험의 실패 또는 뭐 하여튼 시도 때문에 알게 된그 용량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꿀을 넣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넣고 세 번째 했을 때는 설탕을 넣나 그랬고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 개로 이제 끝내고요. 그다음에 얘를 부을 거예요. 이세 통에 부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달리 했는데 황금무늬 호접란의 꽃이 조금 있어서 걔도 한번 따로 하고요. 얘네 둘이는 흰색 꽃인가? 호접란 그게 이미 싹 터져가지고 지금 뿌려야 되는데 이미 날아가기도 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옮기려고요. 일단 세 통에 일단 붓고 좀 식으면 싹을 올리겠습니다. 붓는 거는 생략할게요. 내가 도토리묵이나 뭐그 청포묵 이런 거쓸때그 했던 이 곡무손 같은 이걸 사용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재밌게 얘기하셨던 그 워딩이 기억 안 나서 그대로는 표현 못 하겠는데 항상 그러니까 곡무손이 가장 좋다 그랬나? 손을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 사람 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얘가 이 플라스틱이 누그러졌나 했는데 이런 종류의 플라스틱이 좀 이게 조금 뜨거운 거에 약한가 봐요. 얘 완전 찌그러졌네요. 할수 없죠. 뭐이 상태로 실험 계속 해야죠. 얘네들 이렇게 들이부었고요. 예. 또 이거 식으면 그 다음에 씨앗들을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중단합니다. 식을 때까지. 지난번에는 전자레인지에다가 다시 그 한천 가루를 더 집어넣고 해서 그열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진 줄 알았는데요. 이번엔 뜨거운 거를 넣어도 찌그러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플라스틱의 종류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찌그러지고 얘는 뜨거운 걸 보도 안 하니까 여기 있던 거를 이 작은 걸로 옮겼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른 호접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는 것이 얘네들은 굳이 아니까 전혀 형태의 변함이 없는데 이거는 지난번 전자레인지 이후에 또 이렇게 또 뜨거운 한천 묵이 되기 전에 일단 액체잖아요. 뜨거운 액체 그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거 두 개는 흰색인지 연보라색인지 그 호접란 이렇게 다 터졌어요. 사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 터졌고요. 이거를 넣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총세 개였는데 어떻게 하나는 사라졌나 봐요. 근데 너무 조금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요 보이세요? 황금무늬 호접란. 이게 진보라색 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여기다 담고 얘를 여기다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에 이렇게 지금 뿌려지잖아요. 굉장히 얇은 이런 것들이 씨앗이에요. 사실 어마무시하게 많은 건데 제가 이렇게 막 넣고 있는 거죠. 이렇게 뿌릴 거고요. 얘는 지금 다 날아갔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도 뿌려봅니다. 얘는 씨앗이 하얀 가루 같아요. 예. 쟤는 노란색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사실 얘는 이 시방 자체도 꽃도 작았지만 이것도 작고요. 씨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없는 거를 또 원예 상토에다 또 넣어보려고요. 예. 더 아이들이 잘 자라면 너무 고맙고요. 이것도 완전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기다려보죠, 뭐. 예. 또 30분 벨이 울리고 있네요. 그리고 한천가루, 한천묵 말고도요. 지금 저는 원예 상토로도 해보려고요. 이게 가장 이게 성공한다면 뭐 실패 거의 100%라 하더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100%가 될지 혹시 1% 성공이 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원예 상토고요. 여기다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씨앗을 뿌릴 거예요. 예.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다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이게 대추 방울토마토나 방울토마토에 그러니까 공기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멸균이나 뭐
그런 건 잘 못하고요. 그거는 실험실에서 조직 배양하듯이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 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지금 일단 물을 뿌려올 거예요. 물을 뿌려오고 그 위에다 쟤네들을 부을 거예요. 예. 잠깐만요. 또 그럼 잠시 또 물을 부어오겠습니다. 물을 부어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사실 흰색 꽃이었는지 연보라색 꽃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얘네들을 뿌릴 겁니다. 이 큰 대 호접란이었거든요. 뭐 이거 아낄 필요 뭐 있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일단 시방은 성공했잖아요. 씨앗 맺는 거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노란색 호접란에 빨강색 아니까 진보라색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흰색 꽃에다 할 수도 있고. 네. 여기는 아까 거의 없겠죠. 이건 워낙 작잖아요. 시방도 작고 원래 꽃도 작았어요. 그리고 시방이 3개 있었을 텐데 다 사라졌는지 이 작은 한 개하고 밖에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일단 씨앗을 성공했지만 얘네들이 자랄지는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에디슨도 우리 인류에게 준 엄청난 위대한 발명 속에는 그 무수한 실패의 연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거잖아요.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실패일지 첫 번 하자마자 성공일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처음으로 했던 호접란을 작년 8월에 구입했고 그 이후에 꽃이 핀 거를 갖다가 아마 그 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시방 맺혔고요. 예. 그건 성공했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다 자랄지는 이렇게 잘 자랄지는 모르죠.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 지금 이 사이에도 요 밑에 지금 이 화분 받침은 깨끗한 게 아닌데 씨앗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예. 여러분 성공을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같이 기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